들고 와. 아무도 나를 말리지 못해. 한 입에 들고 와. 제가 드디어 삼겹살을 찾았어요. 갑자기 왜? 드디어 삼겹살을 찾았는데 오늘은 한번 삼소로 한번 가볼게요. 삼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삼겹살 앤 소주. 기가 막히지 않나요? 환상의 조합.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일단 먹기 전에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진짜 힘들게 찾았어요.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 거. 고기값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가격 이제 삼겹살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일단 대패 삼겹살 300g에 4,100원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약간 왜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물어보는 것 같지? 일단 300g에 4,100원 주고 샀는데 일단 양 진공 포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진공 포장도 되게 잘 돼 있고 일단 중요한 건 맛이겠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배고파. 어떡해. 또 흘고대기 시작했어, 그죠? 일단 고기부터 올려줄게요. 이야. 대박. 와, 어떡해. 엄청 맛있어 보여. 버섯도 올려볼게요. 저는 이 버섯 되게 좋아해요. 아니, 이거 고기랑 같이 먹을 때 진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겹살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했지만, 저희 지금 불판이 없는 거예요. 또 성진님을 위해서 이걸 또 냉삼 또 찾아주셨으니까, 또 이걸 찍겠다 마음을 먹어가지고, 불판까지 샀어요, 제가 쿠팡에서. 근데 이거 너무 좋아. 제가 한번 먼저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 불판이 무겁지도 않고 기름이 가운데로 모여가지고 되게 좋아요. 쿠팡에 샀는데 진짜 짱. 보이시나요? 아, 그리고 마늘이 있으면 진짜 완전 그 뭐야 환상의 조합인데 제가 지금 마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쉬운 대로 집에 있는 것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여러분 알죠? 진정한 고수는 고추를 잘라먹지 않고 데워먹는 거.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자르기 사실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어떡해. 너무 잘 익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고기에서도 그 파가 나뉘잖아요. 과자처럼 막 바삭 익혀먹는 거 아니면 좀 설 익혀서 막 이렇게 먹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무슨 파일까요? 저는 덜 익혀서 먹는 파일이야. 의미심장하게 얘기했는데 난 과자처럼 먹으면은 고기의 그 본연의 맛이 안 나. 그냥 전 이게 좋아요. 아 대박이야. 일단 고기 한 줄은 그냥 제가 이 채로 먹고 나머지 두 줄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득큰득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작게 자르지 않도록 할게요. 삼소 완전 방금 비장했다, 그죠?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을 야무지게 따서 먹을게요. 이게 두께가 대패 삼겹살이다 보니까 2mm에서 3mm였어요. 그래서 두께가 얇은, 아우, 어떻게 친구요. 일단 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장만 찍어서 먹어볼게요.
달다 오늘 술. 뭐야 이거? 차갑네. 아 여러분 맛있는지 알죠? 대박집에서 그 막 가성비 유명한 걸로 유명하다 대박집 대표삼겹 싸고 그러니까 그 맛이랑 똑같아. 고기 질이 육즙이 이렇게 얇은데도 이런 맛이 난다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이거 봐. 짱 맛인데? 어떡해. 이거 맛보러 가. 볼게요. 겁나 맛있어. 보이시나요? 어떡해. 이거 한 입에 들 거야. 아무도 나를 말리지 못해. 한 입에 들 거야. 나 소주를 먹어야겠다. 소주. 소주. 근데 이거 소주라 하나? 술이라 하나? 술을 일단 먹어볼게요. 술? 술 먹을게요. 술 한 잔 먹고. 그냥 먹고 싶어서 지금 깻잎에 너무 싸 먹고 싶어. 지금 비비면서 아 잠깐 흥분했어. 이거로 볶으면서 깻잎에 너무 싸 먹고 싶어서 먹을 거예요. 미쳤나 봐 진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진짜 미쳤나 봐. 너무 먹고 싶어요.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 짠! 아! 볶음밥은 꼭 먹어야 되는 그 필수, 진짜 필수 코스. 와, 여러분 4,100원을 투자하면 저와 같은 이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저와 같은 행복을 누르셨다면 진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아 너무 맛있는데? 볶음밥 짱! 볶음밥이 맛있으려면 뭐다? 고기와 나의 즐거움, 다음에 볶음밥에 뭐가 들어가냐 중요한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고기, 김치, 쌈장 볶으면 돼. 그러면 이 맛이 나요. 참기름까지 첨가하면 다 필요 없어요. 진짜 꼭 드셔보시고. 아 진짜 제가 진짜 기가 막힌 데를 찾아냈으니까 그냥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술이 지금 너무 달다고. 야 오늘 또 달려야겠어.
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나 혼자 지금 너무 신났어. 춤춰야 돼. 먹으면 진짜 너무 신이 나. 진짜 너무 즐거워. 내일 출근해야 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달리고, 다음에 영상을 또 뭘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 아시죠? 맨날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가지고 다음 영상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픔밥. 다음에 또 맛있는 가성비 좋은 음식으로 또 찾아뵐게요. 오랜만에 인사다운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좀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아, 아니. 모르는 거야. 아, 안녕!